오늘은 빵순이 다이어터를 위한 레시피로 착한 탄수화물 톡밀식빵을 통째로 활용한 건강한 딥디시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식단 관리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재료들 준비해 볼까요? 먼저 준비한 야채들을 큐브 모양으로 썰어 줄 거예요. 이건 마트에 가서 발견한 미니 새송이 버섯인데요. 너무 귀엽죠? 야채는 좋아하는 재료로 마음껏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담긴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단백질을 채워줄 닭가슴살은 이렇게 간편하게 큐브로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한 야채들을 아보카도 오일을 두른 팬에 넣고 볶아줄게요. 야채를 볶을 때는 식감을 위해 딱딱한 순서대로 넣고 볶아주는 게 좋아요. 야채가 잘 익으면 토마토 소스를 3, 4숟가락 정도 넣어줄 건데요. 토마토 소스를 고를 때는 토마토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닭가슴살 큐브처럼 익혀진 재료는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섞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야채가 가득 들어간 피자 토핑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통밀 통식빵으로 시카고 피자 스타일의 딥디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빵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안쪽을 파낼 수 있게 테두리를 0.5에서 1cm 정도 남기고 칼집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 끝! 준비해둔 재료를 층층이 쌓아줄 거예요. 치즈 토핑 순으로 반복해서 켜켜이 쌓아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치즈를 올려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170도로 맞추고 17에서 20분 정도 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완성된 피자에 5가지 컬러가 담긴 하루 한 끼 샐러드를 가득 올려주었어요. 예쁘죠? 이제 잘라볼게요. 바삭바삭. 소리로도 바삭함이 느껴지죠? 식이섬유 가득한 통밀빵과 고소한 치즈, 그리고 다양한 야채에 닭가슴살로 단백질 균형까지 맞춘 빵순이 다이어터 버전 딥디쉬 피자.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칼륨이 풍부한 순호박 워터로 식단을 완성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물에 간단히 타먹거나 탄산수에 넣어 함께 마시는 걸 추천해요. 영양 균형을 고루 갖춘 맛있고 건강한 식단으로 또 만나요.